투 동사. 투 부정사 안 쓰지? 투 동사야.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 자, 오늘은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문장이 끝나고 나오는 투 동사. 투 부정사 아니다. 자, 문장은 뭐야? 주동 목이지? 우리는 이제 주어의 자리에 명사를 썼어. 이렇게 명동명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 주동목은 뭐냐? 이게 자리값이야. 다 같이 자리값. 자리값. 주어의 자리는 안 바뀌어. 목적어의 자리도 안 바뀌고, 그지? 근데 주어의 자리에는 그 쓰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다? 명사다. 명사. 그러니까 이게 주동목이 문장이라고 그래. 주동목이 끝났어. 그럼 뭐가 와? 투동사가 온다는 얘기야. 투동사. 문장이 끝나고 투동사가 온다. 문장을 부를 때는 그 안에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명사 또 있다? 명사와 동사가 존재한다. 그치? 명사와 동사가 있어야 그거를 문장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럼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명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치? 맞아? 그럼 형용사가 꾸며줘 이렇게. 맞지? 그럼 명사 또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꾸며줘. 맞아? 또 동사 앞에는 부사가 와서 또 확장해줘. 형사 앞에서도 부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 됐어? 이렇게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이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이 끝나면 또 뭐가 올 수 있다? 투 동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지. 문장 안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인 형용사도 있을 수 있다. 방금 설명했지. 문장 외의 요소를 문장을 부연 설명해주는 뭐라고 한다? 부사로 간다. 그럼 얘 투동사 오늘 쓰여질 투동사는 부사인 거지. 그지?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서 쓸 거야. 어떻게 해석된다? 그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지. 자, 오늘 별로 안 어려우니까 빨리빨리 가자. 문장 끝나고 나서 투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알겠지? 동사 원형을 쓴다. 뭐 원형이 있고 과거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원형을 써준다라는 거지. 언제 쓸까? 문장 끝나고 나서 써준다. 문장 끝나고 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원칙은 문장이 끝나고 나서인데 원래 부사라는 그 품사가 자유롭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쓰여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 이해가 되지? 응, 됐어. 자, I came to the church. 주 동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부사야. 전명이니까. 문장 끝났지? 네. 그럼 오는 거야. 나는 교회에 왔다 하고 to receive training. To receive training. 하품 한 번 했어. to receive training. 동사 원형이지. receive. That's receive. receive. 뭐야? 받다지. 뭐뭘 받다지. 그러니까 훈련 받다. 그냥 투 동사만 보면 안 되고 목적어까지 같이 본다. 그렇지? 네. 그래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투 동사 목적어. 다시 투동목. 투동목. 네, 동사는 원형을 쓴다. 알겠지? 네. 이게 법칙이야. 이것만 알면 돼. I came to the church to receive training. I came to the church to receive training. 한 번 더 시작. I came to the church to receive training. 좋았어. I'm studying English hard. I am studying English hard. 자, 주어는 I고 동사는 am studying이지. 네.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치? 뭐를? To become a beast. 뭐를? 자, 보지 마. 페이퍼 보지 마. 그냥. 페이퍼 나중에 복습할 때 봐. 알겠지? 페이퍼 나중에 보고 앞에 봐. 그냥 괜찮아. 뭐를 공부하는 중이다? 영어를 어떻게? 열심히. 그렇지. 빡세게. 자, 뭐 하기 위해서? To become a missionary. To become a missionary. To become a missionary. 자, 투동사 뭐야? 되기 위하여지. 그지? become이랑 be랑 똑같은 거야. 되다. 무엇이 되기 위하여?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다 같이 시작. I'm studying English hard to become a missionary. 그치? I will try my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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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것이다? 나는 시도할 것이다.
뭐를? 나의 좋은 것.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주동목을 통째로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will try my best. I try my best. I will try my best. I try my best. 뭐 하기 위하여? To be a man of God. To be a man of God. Become이랑 똑같다고 했지? 네. 뭐가 되기 위하여? 그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to be a man of God. 그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최선 다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지? 네. Only by the grace of God, 그지? 네. Through the redempt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선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게 바뀌면 안 돼? 최선의 삶을 살아서 인정받으려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그치? 네.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되지? 네.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네. 내게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확장해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을 온전한 가치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됐어? I will try my best to be a man of God. I try my best to be a man of God. 됐지? 이거 좀 이따가 암송 다 해야 돼. 네.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해석해 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지? 네. 주어 동사, 그지? 네. 문장 끝나고 전명. 네. 보이지? 네. 그렇다 구조 이렇게 모르겠으면 써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save sinners. To save sinners. To save sinners. To save sinners. 뭐 하기 위하여? 그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To 동목이 왔다. 됐지? 네. To save sinners. To save sinners.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좋았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I received training in the church. I received training in the church. 한 번 더 시작. I received training in the church. 자, 해석해 봐. 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받고 있는 중이다. 받고 있다. 그지?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지? 네. Receiving training. 그지? 받고 있다가 아니고 받는다. 현재 동사는 언제 쓴다고 했어? 현재 동사는 사실일 때 쓰는 거야. 기억나지? 네. 진리. 나는 훈련 받는다야, 그냥. 그지? 어디서? 네. 그지. 전치사, 명사지. 장방시, 장소. 됐어? 네. I receive training in the church. I receive training in the church. 뭐 하기 위해서? To preach the gospel. To preach the gospel. 뭐 하기 위하여? 가르치다. Teach.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지. 그치? 그래서 to, 동, 목이 온다. 됐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I receive training in the church to preach the gospel. 됐어요. I am born again every day. I am born again every day. 자, 이거 뭐야? 무슨 형태야? 비동사. VED야. 알겠어? born은 이게 불규칙 동사 변화거든. 그지? 태어나다에서 ED 형태의 동사가 된 거야. 알겠어? 이거란 말이야. bear. 이거에 ED 형태의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 졌다야. 다시 말해서 again까지 같이 붙어서 나는 거듭난다. I'm born again. I'm born again. Every day. 날마다, 그치? 네. 우린 날마다 거듭나야 돼. 네. 나의 옛자, 알겠어? 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죄악된 습관도 죽어야 돼, 날마다. 알겠지? 네.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I'm born again every day. I'm born again every day. 나는 날마다 다시 태어납니다. To live a better life. To live a better life. 뭐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치. To live a better life. To live 주어 동사지. live 동사, 그치? 목적어 a better life, 맞지? 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I'm born again every day to live a better life. 좋았어.
계속 가자. He was hired by some man. 역시 주비디란 말이야. 됐어? 주비디. 이게 그러니까 동사고 끝난 거야. 이건 목적어가 안 와. 됐지? 목적어가 물론 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안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명이 온다고. 이 형태. 알겠어? 다시 주비디. 전명. 나는 그는 어떻게 된다? 그럼 하이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야. 고용하다, 고용하다. 그러니까 동사를 알아야 돼. 동사 모르면 해석이 안 된다. 그는 고용되어졌다. 왜냐하면 되바당이니까. 그치? 고용되어졌다. 맞지? 누구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됐지? He was hired by some man. He was hired by some man. 그러면 뭐가 나온다? 주비디 전명 나왔으니까 투동사가 나온다. 알지? To solve the problem.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이게 기본 폼이라고 폼. 알지? 기본 폼. 이 폼에서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나와. To solve the problem. 뭐 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He was hired by some man to solve the problem. 해결사지, 해결사. She personally made a cake in a room. 자, 주어 이거는 동사. 왜 여기 personally까지 동사로 빨간색 해놨다? 그렇지, 부사니까. 부사는 동사 앞에서 수식해서 같이 동사로 본다, 그지? 주동 목이지, 전명. 문장이 끝났어. 뭐가 와? 투동사가 온다. She personal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뭐야? 그렇지. 좋았어. 자, 쭉 해보자. 시작. She personal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예습한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예습 안 해도 돼. 괜찮아. 예습 안 하면은 너네 실력이 향상 안 될 뿐이야. 괜찮아. 나랑 상관없어. 안 해도 돼. 니네 인생인데 뭐. 자, 괜찮아, 괜찮아. 실력 향상 안 되면 안 쓰임 받으면 되지 뭐. 따질 거. 구원받는데 지장 없잖아. 대충 살아, 그냥. The poor man put small coins into temple treasury. 자, 해석해봐. 그치, 가난한 사람은? 그래. 두었다? 어디에? 뭐를? 뭐를 두었대? 두 개의 동전을 얻다가 그치, 연보계야, 연보계. put이랑 into랑 같이 쓰는 거야. 다시 put. A. into. 뭐라고 쓰는 거야, 이거? 왜? A into B. 그치? A를 B에 두다. 알겠지? put은 혼자 안 쓰여. 이렇게 전치사 명사랑 같이 쓰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두 개의 작은 동전을 temple treasury 안에 두었다. 됐지? The poor man put two small coins into temple treasury. The poor man put two small coins into temple treasury. To give thanks to God. To give thanks to God. To give thanks to God.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치, 이거는 관용적으로 외워야 돼. 자, give thanks to 해봐. Give thanks to. Somebody. Somebody.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다야. 알겠지? To give thanks to God. To give thanks to God. 뭐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됐지? 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The poor man put two small coins into temple treasury to give thanks to God. 좋았어. 잘하는데? 예습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하지? 자, many spies were sent. Many spies were sent. 이거 맞지? Many spies were sent. Many spies were sent. 자, 이거 be, ed야. 알겠지? 동사 ed. 다시 주비디. 주비디. 이거는, 이것도 불규칙이지? 네. send에서 온 거잖아. 그치? sent, 보내졌다. 그치?
그 many spies were sent. Many spies were sent. 뭐야? 많은 스파이들이 보내졌다. 그렇지. 김신조 들어봤지? 네. 군대 가면 복무신조라는 게 있어. 복무신조. 복무신조 우리의 결이 김신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우리끼리 만드는 얘기야. 남한으로, 그렇지? 남한으로 어디로부터? 누구 어디로? 남한으로, 그렇지? 그때 많이 보내줬어. 무장공비 죽기도 했었지, 그렇지? Many spies were sent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됐지? 규범이도 입 열어. 보내졌다.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 여기 이거는 뭐야? Dig into. 뭔못을 파내다야, 알지? 뭘 파내다 여기? 더 많은 정보지? 전명. 뭐에 관한? 그죠? 대통령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파헤치기 위하여, 그렇지.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 문장의 구조 보이지? 주, 동, 목 한 다음에 전명 나오고 그 다음에 to 동사. 알지? 아니면 주, 비, 디 나오고 전명 나오고 to 동사. 알지? 그러니까 어휘가 어려졌을 뿐이지 이 구조 안에서 지금 안 벗어나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너네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뭔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뭐 지금 앞에서 해주니까 해석이 되니까 막 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 그렇지? 너네가 직접 이제 문장을 보고 해석해 봐야 돼. 알겠어? 네. 소리를 내뱉으면서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해줄 수는 없잖아. 뭐 똥도 닦아줘야 돼? 아니잖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라고. 네. 알지? Many spies were sent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 Many spies were sent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 좋았어. 자, 이제 봐봐. To 동사 목적어였잖아. 근데 동사는 동사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be 동사 ed도 동사라고 했지. 그치? 그 앞에 to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조건 있어. 얘도 동사니까. 우리가 동사 두 가지 형태 배웠잖아. 그치? 그 주, 동, 목이나 아니면 주, 비, 동사, 이디. 이것도 똑같이 주동, 그 두 가지 형태라고 동사에. 이렇게 오는 형태나 이렇게 오는 형태나 동사라고 둘 다. 그치? 그럼 이 투 앞에, 이 동사 앞에 투 써줬지? 그럼 얘 앞에 당연히 써줄 수 있지. 얘도 동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얘도 동사라고. 알았어? 무시 안 했다고. 자, 그럼 해보자. I openly bribed my boss. I openly bribed my boss. 자, bribe는 뭐야? 뇌물주다야? 뇌물주다. 그럼 openly니까 뭐야? 공개적으로 뇌물을 줬다지. 그지? 네. 나는 공개적으로 뇌물 줬다. 누구에게? 나의 회사에게? 보스. 그지? 나의 보스에게? 그지? 네. 어디서? 네. In my company. In my company 어디서 회사에서 자 I openly bribed my boss in my company. I openly bribed my boss in my company. To be promoted. To be promoted. Promote가 뭐야? 그렇지 승진하다지. 승진 되어 지기 위하여 이해가 돼? 네. To 한 다음에 be하고 동사 ed가 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뭐 되어지거나 뭐뭐 받거나 아니면 뭐뭐 해지거나 이해되지? 뭐뭐 하기 위하여는 투동목 다지 투동목 뭐뭐 되어지기 위하여는 to be ed to be 동사 ed 해봐 to be 동사 ed 이해됐어? 진짜? I openly bribed my boss in my company to be promoted. I openly bribed my boss in my company to be promoted. 됐어? 이해돼? 명확하지? 네. 좋았어. 가보자.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여기까지가 명사지? 네. 어떤 money래? 아주 많은 돈, 그치?
이게 수 형용사지 이게? 보내졌다. 그치? 보내졌다. 동사란 말이야. be 동사 ed지.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자, 이거 use에서 나왔지? use는 쓰다니까 뭐야? 사용하다니까.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됐어? 사용받기 위하여, 사용되지기 위하여, 사용해지기 위하여. 그지? 사용되기 위하여. 뭘 위한? 뭘 목적으로 하는? 그지? 빌딩 프로젝트를 짓는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됐어? 그 수많은 돈이 보내졌다. 그 빌딩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그렇지. 이렇게 청크라고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단위별로 끊어서 읽어야 돼. 알겠어? 이렇게 주어 청크야 이게. 동사 청크.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문장 끝났다 하고 to be used 이게 뒤에 왔어 전명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덩어리 덩어리가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야 돼. 주어 덩어리, 동사 덩어리, 목적어 덩어리, 부사 덩어리. 됐지? 그래서 주동목 부 이렇게 한 거야, 계속. 됐어?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됐어. 개념 잡히지? Solomon worshipped God. In the holy temple. 자, 이거는 우리 내내 했던 문장 아니야. 그치? In order to glorify God. 자, to 동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했어. 그치? 근데 in order to 하면은 이거의 진짜 정식 표현이야. 어?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in order to 하면은 진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뒤에도 나오지만 to 동사가 여러 형태로 쓰이거든. 그래갖고 in order to 해주면은 아 이건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하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알겠지? 자, in order to. In order to 동목. 해봐. In order to 동목. 아니면 또 어떤 형태? In order to 어떻게 해야 돼? Be 동사 ed. 됐어? 다시 in order to be 동사 ed. 됐어? 아니면 in order to 동목. 됐지 진짜? 됐어? 오케이 좋았어. 뭐 하기 위하여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좋았어.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해석해봐. 너는 뭐래? 그렇지. 너는 공부해야 되는 diligently 뭐 열심히지. 그렇지.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를? 성경을. 너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In order to get eternal life. 뭐 하기 위하여? 더 좋은 삶을 얻기 위하여? Better life고 그거는. 아, 이터널. 이터널이 있고 저터널이 있어. 이터널로 들어가면은 영생으로 들어가. 아, 저터널로 들어가면은 영원한 생명. 이터널. 알았지? 다시 이터널. 이터널. 영생. 영생. 저터널. 저터널. 지옥. 그런 거 없어. 이터널 라이프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그럼 뭐야? 그렇지. 정식 표현이지. 이거 없이도 쓸 수 있다. 그지? 네. To get eternal life. 어째 문장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to 동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할 수 있어.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in order to get eternal life. 좋았어.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자, 이거 be 동사 ed지? 네. 아니 동사 ed 아니야. 형용사야. 네. 이것도 동사야. be 플러스 형용사니까. 알지? 어차피 동사 ed 얘도 형용사잖아. 그치? 어차피 이 형태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야, 동사. 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를? 죽음을. 그치? 못담시 to in order to stand before God. 뭐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렇지? 어차피 죽으면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두려울 게 없겠지?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제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버리고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야. 알겠어? 하나님께 지지받는 삶이 돼야지. 그렇잖아.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In order to stand before God. 작은 순종도 하지 못하는 자는 이런 순교의 삶이 왔을 때, 순교의 현장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어? 없어. 다시 작은 일에 충성하자. 알겠어? 작은 일에 충성해. 오늘 내게 주신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현장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오늘 내게 주신 그 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정신 차리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다. 정신 차려. In order to give thanks to God. 앞으로 뺄 수 있어. The poor widow put two small coins into the temple treasury. 윈도우 아니야. 가난한 창문. 알았어? 가난한 과부. 알았어? 자, 가난한 과부다. The poor widow put two small coins. 아까 전 슈퍼맨이었구나. 과부야, 여자. 알았어? The poor widow. Put small coins into the temple treasury. 빵 터졌어. 자, 야, 정신 차려. 가난한 과부다잉, 알지? Widow. 네. To get some bread. 뭐로도 쓸 수 있어? In order to라고 쓸 수도 있지. 빵 조금 먹기 위하여. 그지? 앞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다고 했어. 부사 위치는 자유하니까. In the desolate desert. 이거 뭐야? 황량한 사막 광야 안에서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뭐야? 그 군중들은 그를 따라갔다. 그렇지. 뭐 하기 위하여? 빵을 좀 먹기 위하여. 그래. 정식 표현은 이게 맨 뒤로 와야 되지? 자. To get some bread in the desolate desert,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원래 FM 표현이 뭐야?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그지? 네.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이게 두 번째. 네. In the desolate desert to get some bread, 그지? 네. 근데 너무 이거에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어. 네.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형태가 자유롭게 오지만 우리가 뭐가 주어인지,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뭐가 부사인지 그것만 알게 되면은 리딩할 수 있다. 됐어요? 네. 오케이. In order to know God. In order to know God.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알기 위하여. 좋았어. In order to for you to know God.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전치사 for를 활용하면은 그 동사의 주어가 된다. 다시 말해서 in order to know God이잖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잖아. 근데 누가 하나님 알기 위하여 이렇게 중간에 써주는 거야. 누가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빨리 하면 for you do야, for you do. For you do. For you do 알지? 그치? For you do. 돌고래. For you do.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For you do. 알았어? 이렇게 빨리 해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빨리 해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근데 in order, 그러면 너무 또 굴리면은, 딴 사람도 배려해줘야 되니까. 알았지?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근데 영어 쓴 사람들이 말할 때 알아듣기 위해서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그지? For you만 생각나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됐어? 네. 됐어. 네가 하나님 알기 위하여. In order to kill Paul. 뭐야? 파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지? 파울로스. 그지? 바울이지? 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In order for Jews to kill Paul. 누가? 그러니까 동사의 주체라고 동사의 주스.
주스가 폴을 죽일 순 없잖아. 그 마시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파울을 죽이기 위하여. 됐어? In order for Jews to kill Paul. In order for Jews to kill Paul. 됐어? 네. 이렇게 for 명사가 오면은 동사의 주체가 된다. Jesus was killed by man. 해석해봐. man은 복수다. 그치? 사람들. 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야. 이 동사가 뻔히 있는데. 죽임 당했던 예수님은 그러면은 지저스하고 여기서 killed라고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동사가 뻔히 있는데 죽임 당하신 예수님 이러고 있어. 진짜 너 죽을래 진짜? 죽임 당하고 싶냐? 맞지? 해석 다시 해봐. 아, 열받네 갑자기.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was 없으면 그게 말이 돼. Jesus killed by man 하면은 예수님 사람들이 죽임 당하신 이렇게 하는 건데 비동사가 뻔히 있잖아. 빨간색까지 쳐놨는데 그래. 어? 이런 실수는 용납하면 안 된다. 알았어? 자, 펜으로 찔러 무릎. 알았어. 자, 예수님 사람들이 죽임 당하셨다. 됐지? Jesus was killed by man. 농담이야, 아까 그 말은. 알았어? 좀 구분 좀 해, 제발. 목사님이 죽으랬다. For us to become humble men of God. 자, 여기만 일단 해석해봐. To become. 하나님을 되기 위한. 그지? 겸손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한. 누가? 그렇지. 여기다 주어. 이거 요 become의 주어라고. 우리가. 알았어? 이렇게 쓰여 많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형태를 많이 봐놔야지 나중에 보일 거 아니여. 여기서 한번 읽고 아 그래 for us 우리가 하고 백날 네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 한번 읽고 나가서 되겠지. 안 돼. 몇 번 해야 돼. 21번 읽고 21번 말하고 21번 들어야 된다. 알았어? 자, Jesus was killed by man. For us to become humble men of God. For us to become. 네가 되기 위하여. For you to become. 그들이 되기 위하여. For them to become. 됐어? 그가 되기 위하여. For him. To become. 우리가 되기 위하여. For us. To become. 됐어? Jesus was killed by man. For us to become humble men of God. 좋았어. Jesus is knocking. knocking. 그지? 동사 ing다. 네. be. 뭐뭐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네. 예수님 뭐 하고 계신다? 그지? 어디서? 문 앞에서. 네. 녹화하고 계십니다.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뭐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그렇지 열도록 하기 위하여지. 됐어? Jesus is knocking at the door.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됐어? 다시 한번 시작. Jesus is knocking at the door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오케이. 자, 문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명사가 동사가 있다.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문장 외에 다른 요소를 부연 설명해주는 부사라고 하는데 오늘 투동사 써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했어. 문장이 끝나고 온다. 부사의 품사가 되겠다. 됐어? 난 교회 왔다. I came to the church. 뭐 하기 위하여? To 어디 갔냐? To receive training. 시작. 처음부터. I came to the church to receive training.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하고 있다. I am studying English hard. 뭐가 되기 위하여? To become a missionary. To become missionary. 시작. I'm studying English hard to become a missionary. 나는 최선 다할 것입니다. Will 써야겠지? I will. I will try my best. I will try my best.
I will try my best. I will try my best. 뭐가 되기 위하여? To become a man of God. To become a man of God. To be a man of God. To be a man of God. 처음부터 끝까지? I will try my best to be a man of God. 좋았어.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Christ Jesus came 어디서? 어디로? Into the world. 그 다음에 구원하기 위하여? To save sinner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좋았어. 나는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 I receive training. In the church. 뭐하기 위하여? To preach the gospel.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I receive training in the church. To preach the gospel. 그렇지, 좋았어. 나는 날마다 거듭난다. I'm born again. Every day. 좋았어. To 무조건 to 동사하고 보고 있는 거야, 일단. To live a better life. 아주 좋았어. To live a better life. 시작. I'm born again every day to live a better life. 지혜가 진짜 많이 들었어. 알겠지? 지혜 많이 들었어. 너네 다 들었어, 너네도. 이제 구조가 보이니까 늘은 거야, 알겠지? 각자 돈 내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어. 너네 나에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줬어. 고마워. 하늘에 상이 많을 것 같아. 자, 그는 어떤 남자들의 서운하지 않아. 알았어? 자. 서운하다는 거야, 이거는. 아, 농담. 자, 해. He. 뭐야? 하이어에서 나왔다고 했어. 그렇지. He. He hired. 야, 비동사 어디 갔냐? True. 아, 비동사. He is. 대 얻다라고. He was hired. 누구? He was hired 전명. To be. 먼저 해야지. By. Some man. 그래, 시작. He was hired by some man. 대체 구조 들어와? 네. 그 다음에? To serve the problem.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라고. 그냥 자지 말고. 한 번 더 보면 니네 게 되잖아. 네. 그치? 네. 그걸 못하냐고. 한 번 더 보는 거.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어, 알겠지? 들어. He was hired by some man. To serve the problem.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서 열정적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다.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그렇지. 시작.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그녀의 her mother's birthday. 시작. She passionately made a cake in a room to celebrate her mother's birthday. 좋았어. 이제 구조가 잡혔어. 가난한 사람. The poor man. 두었다. 넣었다. Put. 두 개의 동전. Two small coins. 어딨다? Into temple. Treasury. 뭐 하기 위하여? To give thanks to God. 처음부터 끝까지. The poor man put small coins into temple treasury to give thanks to God. 좋았어. 많은 스파이들은 보내졌대. Many spies. 보내졌다. To stand. 보내 당하다. 해봤당. 근데 과거야. War. Sent. 그렇지. 됐어 이제? 네. Sent. 어디로? 어디서부터? North Korea. 그렇지. From North Korea. To South Korea. 그렇지. South Korea. 근데 여기 먼저는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됐어? 네. 이거 해보자. 시작. Many spies were sent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o. 뭐라고 했어? dig into라고 했지? dig into information. more, 더 많은. the more information. 그지? of. 현재 대통령이 관하여다, 관하여. about president. 그치. about the present president. present president.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ent president.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Many spies were sent to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to dig into more information about the present president. 좋았어. 자, 이제 to be 일이다. 나는, 그러니까 뭐야? I openly. 됨을 주었다. bribe라고 했지? bribed. 그지? 그지, to my boss지. My boss. 대상이니까 이게 목적어. 어디서? In my company. 그지? 승진되어지기 위하여. To be 동사 ED. 뭐야? Promoted. That's it. To be promoted. 그지? 시작. I openly bribed my boss in my company to be promoted. 좋았어. 많은 양의 돈이 보내졌다. Many. A great amount of. Amount of money. 뭐야? Sent. 그지. 자,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자, 사용되기 위하여다. Used. To 어디 갔냐? Used. To 어디 갔냐? 그 다음에. To use냐? 사용하기 위해서다. To be. To be. 이게 확실히 나와야 돼, 이게. 네. 알았어? 이거 안 나온다면 전명 나오면 소용없어. 네. 알지? To be used. For building project. 그렇지.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처음부터 끝까지. Okay. A great amount of money was sent to be used for the building project. 나중에 글씨 딱 보면서 바로 나오면 좋겠지? 네. 좋았어. 시작. 네. 솔로몬 예배했습니다. Worshipped. Worshipped 대상. Worshipped God. Worshipped 한 데는 바로 가시야. 거룩한 성전. 전체 어디 갔냐? 에서, 안에서. In the holy temple. Solomon worshipped God. 어디다 부산 넣을 수 있지? Passionately worshipped God. In the holy temple. 뭐 하기 위하여? To 영광 돌리다 동사 있어 glorify. 근데 정식 표현이라고 했지. 네, 뭐야? In order to. To. 어 뭐야? Glorify가. 그지 glorify가. 네. 다시 glorify가. Glorify Solomon worshipped God in the holy temple in order to glorify God. 좋았어. 정식 표현은 in order to다. 당신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You must. 그지. Study. 아. Hard. The Bible. 아, 그지. 여기서는 you should라고 you should 열심히는 diligently다. 네. You should diligently. Study. 뭐를? Hard. 그래. 근데 diligently로 한번 했으니까. The Bible, 그지?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그렇지. Get. 아. Eternal life. 좋았어, eternal life. 해봐. In order to get eternal life. In order to get eternal life.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You should diligently study the Bible in order to get eternal life. 좋았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대.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시작.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stand. Before God. 그지? Stand before God. 좋았어. 괜찮아. 전명은 그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야.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They are not afraid of death. In order to stand before God. 됐어.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앞으로 뺄 수도 있다고 그랬지. In order to give thanks to God. 그치? 자, 이거는 주동목 나오면 돼. The poor widow 두었다, 넣었다, put 두 개 동전 two small coins 어디에? Into temple treasury. 시작. In order to give thanks to God, the poor widow put two small coins into the temple treasury. 좋았어. 빵 좀 먹기 위하여 To get some bread. In order to라고 할 수 있지? 어, 황량 광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그들 따라왔습니다. 어, 요거는 전명이야. 전명. In the desolate desert, 수많은 군중들. 어, 그렇지. 그렇게 해도 돼. A great crowd of people. 어, followed him. 자, 읽어 시작. To get some bread in the desolate desert, great crowd of people followed him. 좋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하나님 알기 위하여. To know God. 정식으로 하면. In order to know God. 그렇지. In order to know God. In order to know God. 나 네가 써주고 싶어. In order to for you know God. In order for you. In order for you, to know God. 그래서 in order 없어도 for you to know God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For you to know God. To know God. 됐지? 네. 오케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In order to 그래. Kill Paul. 그렇지. In order to kill Paul. 시작. Paul. 유대인들 이래. In order for Jews. To kill Paul. 그렇지. To kill Paul. 시작. In order for Jews to kill Paul. 자, 예수님은 사람들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대. Jesus was killed by man. 시작. Jesus was killed by man.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래. For us. 그 다음에 되기 위하여 우리 가. To become 겸손한, humble man of God. 시작. For us to become humble man of God. 느낌 들어오지? 우리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체 시작. Jesus was killed by man for us to become humble man of God. 그러니까 이 형태만 외우고 있으면은 단어 가지고 영적할 수도 있는 거야. 알지? 근데 어휘를 모르니까 영작이 안 된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이 읽고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말해보고 또 써보고 영작해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됐어? 지금 우리가 20강까지만 해도 섹션 1, 2까지만 해도 일기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예수님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Jesus is 그치? Knocking. 그치? 너무 오에서 너무 아에서 오해야 돼. Jesus is knocking. 어디서? At the door. 뭐 하기 위하여? 당신이 for you 뭐 하기 open the door of your mind. 시작.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그치. Jesus is knocking at the door for you to open the door of your mind. 시작. 아, 좋았어. 오늘 괜찮았지? 좋았어. 자, 끝났어요. 복귀해야 돼. She loves